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린의 도원정 팀장입니다. 포린의 B2B를 담당하고 있는 아는지 매니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린의 안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포린에서 B2B 기업 교육이나 브랜디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2B 업무를 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포린이 B2B를 한다는 것을 딱히 뭔가 영업을 하거나 어디에 크게 알리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없었죠. 근데도 이제 인바운드로 제안 받은 것만 하는데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는 거 좀 알려보자 라는 이제 생각에서 영상을 찍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뭐 유통사 등 유명한 회사들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포린이랑 협업하셨던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교육 진행하셨던 어떤 분은 승진하셨고요. 어떤 분은 사내에서 이런 사례들 이제 도입한 부분에 인정받으셔가지고 포상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포린 기업 교육이 타 서비스사 대비 차별점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트렌드 센싱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2C 일반 고객분들 대상으로도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 꼭 알아야 할 트렌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형으로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해당 조직, 회사나 그룹, 부서의 구성원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니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기획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얘기하기 조금 민망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고객 지원인데요. 여기 계신 담당 매니저분이 상담부터 기획, 실행까지 이거 무슨 광고 카피 같네요. 1대1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이 아무래도 현업으로 많이 바쁘시다 보니 저희가 그분들이 최대한 매끄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B2B 관련으로 인바운드 문의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티클 말고 텍스트 말고 강의형 세미나 프로그램도 가능하죠? 저희 포린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가 포린 세미나인데요. 포린 세미나도 담당하셨잖아요. 네, 그렇네요. 월 2회 저희가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 구성원들에게만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에서 이런 임직원 대상 교육 강연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포린에서도 아티클이나 세미나로 모시는 그런 실무 담당자분을 연사로 모시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점으로는 포린 에디터가 직접 진행을 해서 강연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B2B 기업 세미나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Q&A가 많이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포린 에디터들이 포린 세미나를 진행했고 콘텐츠를 개발해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분들 몰입해서 교육을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사 섭외부터 뭐 현장 운영,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전 과정에 담당자분과 밀도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장소까지도 다 조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는 회사의 스튜디오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포린 스튜디오가 준비가 되어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필요한 장비들도 다 저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듣고 느끼고 좀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타랑 같이 했던 디 엣지톡 같은 경우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프린 세미나가 소나타 팝업 공간에서 매일 열리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 회사 안으로 옮겨와서 우리 회사에서 모시고 싶은 분을 프린 세미나의 형태로 임직원 전체에게 보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린 세미나가 온라인 이제 송출 라이브 세미나라면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형태는 세미나, 스터디, 컨퍼런스 등 기간도 하프데이, 풀데이, 2일, 3일 이렇게도 다 가능합니다. 주제는 해당 그룹에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크게 비즈니스, 마케팅, 브랜딩, 공간 기획, 고객 경험, 콘텐츠, 트렌드 세싱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S사와도 그런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을 했었죠. 고객 경험의 완성, 팬덤을 부르는 공간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원데이 프로그램 기획했었고요. 저희가 주제를 제안 드린 것부터 연사라 모더레이터 섭외, 필드트립 기획과 운영까지 저희 포린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전체 그룹사 중에 한정된 인원만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프로그램 오픈한 지 한 30분? 만에 그 한정된 인원의 거의 한 3배, 4배로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빨리 마감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요. 주제와 업무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사례를 직접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영감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업계와 상관이 없는 교육을 진행했을 때를 살짝 걱정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회사들과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업계가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티클 세미나뿐 아니라 비디오도 콘텐츠가 있잖아요. 이것만도 따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아티클과 마찬가지로 별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임직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가공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린 비디오가 아티클이나 세미나처럼 손앤매너가 너무 무겁지 않고 길이도 적당한 길이로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직원분들이 이걸 교육 같지 않게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프린에 만들어져 있는 영상들을 공급해 드릴 수도 있고요.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새롭게 기획해서 제작해서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 맞춤형으로 콘텐츠도 제작이 가능하죠. B2C로 매일매일 콘텐츠를 제작해서 내고 있다 보니까 기획 노하우랑 네트워크가 꽤 쌓였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 기업의 맞춤형으로 오리지널 아티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사례가 있었었죠?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했었는데요. 뭐 S전자 사업부하고 협업을 했었는데요. 리더급 600명 정도의 그룹을 대상으로 지금 꼭 알아야 할 트렌드, 리더십, 조직 문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콘텐츠를 포린처럼 제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포린 아티클 형태로 제작은 하되 이 조직의 키워드 그리고 여기에 딱 구성원분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아티클은 사내 플랫폼에만 공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내부에 이제 싣는 거 외에도 포린 사이트에도 많이 싣기를 원하시는데요. 포린 아티클처럼 만들어주세요. 이 니즈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포린 아티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또 너무 무겁지도 않은 톤앤매너를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트렌드를 잘 짚어내는 워딩 같은 것에 굉장히 후킹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B2B 아티클을 만들 때에도 잘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외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직접 외부 연사를 섭외하셔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조금 섭외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섭외에서 이 기업의 궁금한 점을 대신 여쭤봐드리는 거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린에 정말 누적된 콘텐츠가 많은데 딱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걸로만 큐레이션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원하시는 주제에 맞춰서 포린 아티클 를 큐레이션해서 드리거나 맞춤형 아티클을 새로 제작해서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L사와 진행을 했을 때는 회사의 경영 방침 그 키워드들에 맞춰서 저희 포린팀이 새롭게 취재해서 만든 아티클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렸는데요. 뉴스레터 하나에 해당 그 새로 만든 아티클 하나 그리고 연관돼서 포린에서 읽을 만한 아티클 두 개 이렇게 엮어서 큐레이션으로 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뉴스레터 말고도 사내에 어떤 교육 플랫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저희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특정 서비스나 상품, 기업의 조직 문화 에 대해서 저희가 포린만의 관점으로 기획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홍보성 브랜디드 콘텐츠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성장에 진심인 포린 멤버들에게 소구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고민 중이시라면 포린에 문의해 주세요. 광고인 경우에는 앞에 다 광고라고 전면에 표기가 해서 나가는 거고 평소에 발행되는 콘텐츠들은 모두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 이야기를 포린에 싣고 싶다라고 하시면 브랜디드 콘텐츠처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유료 콘텐츠 플랫폼이지만 무료로도 공개가 가능해요. 많은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과 협업해서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소개하는 아티클을 만들었고요. 저희 이런 글로벌 기업과도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었죠. 네오밸류라는 부동산 디벨로퍼사와 협업해서 엘리웨이 사례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만들었었고요. H사의 피플앤스토리라는 시리즈를 조직 내부의 어떤 사례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포린에 업로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로 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약간 광고처럼 느끼지 않으실까? 반응을 조금 걱정했었는데
진정성 있는 아티클은 통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일반 고객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가닿았다 그런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체 구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좋은 콘텐츠 우리 팀원들과 나눠보고 싶다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포린 멤버십이 라이트 상품 그리고 플러스 상품 이렇게 두 멤버십 모두 다 단체 구독 가능합니다. 단체 구독은 저희가 3개월 이상, 10명 이상 구독하실 때 할인을 적용해드리고 있는데요. 10명 이상은 10%, 30명 이상은 20%, 100명은 30%, 200명은 40%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드렸는데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좀 궁금하시겠죠. 저희가 매월 해당 단체 구독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당 기간 동안 아티클, 세미나, 비디오 몇 개나 열람했고 얼마나 이용했는지 저희가 엑셀로 쭉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기업에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연차 임직원분들은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프로그램은 조금 지루하고 식상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교육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실 때 후린에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 포린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